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먼트를 이 리스트의 중간에 추가하는 오퍼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insert해서 insert_case라고 되어 있는 것은 k번째의 어떤 값을 삽입한다는 뜻인데, 자,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index2에다가 90이라는 값을 추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index2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가 index 0, index 1, index 2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치에 9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시키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일단 실행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90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6과 23 사이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 빨랐죠? 제가 좀 천천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우선 첫 번째 노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노드와 그 다음 노드 사이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새로 생성한 9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앞과 뒤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90이라는 값을 링크드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엘리먼트의 앞뒤로 존재하는 엘리먼트의 레퍼런스 값을 우리가 찾아서 앞에 있는 것은 temp1, 자, 뒤에 있는 것은 temp2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우리가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목적을 코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head,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head를 통해서 첫 번째 노드를 temp1이라는 변수에 담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즉, temp1이라고 하는 임시 변수가 head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고, head는 현재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이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temp1은 바로 이 1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되는 겁니다. temp1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코드가 등장하고 있나요? 자, while문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while문은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k라는 값은 어디서 떨어진 값일까요? 이 값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insert를 할때 insert_case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k에다가 현재 제가 2라는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 2라는 값이 현재 이 변수 k의 값이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이 k의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있는 연산자는 저 연산자가 실행될 때마다 그 p 연산자인 k에 담겨 있는 값을 일식 증감시키는, 일식 빼주는 연산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가 한번 실행되면 2였던 것이 1이 되고, 1이었던 것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연산자의 위치가 k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현재 k의 값이 2라고 칠게요. 이 상태에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자, k의 값이 현재 2인 상태에서
k가 2라고 칠게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에 의해서 이 연산자로 인해서 k는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1과 0을 비교해서 만약 두 값이 같지 않다면 참이 돼서 이 while문 안쪽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코드가 동작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k의 값이 뭐예요? 현재 k의 값은 2인 상태입니다. 자, 2인데 얘를 실행하면 k는 2였던 게 1이 되죠? 1과 0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지 않죠? 그러면 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고 이 구문이 실행되는 것에 의해서 이 temp1의 값은 현재 temp1의 next가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temp1은 누구예요?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temp1이잖아요. 이 녀석의 next면 바로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6이 temp1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head의 값을 temp1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k가 2인데 2가 1이 되면서 1과 0을 비교했더니 참이 되니까 그 다음 구문이 실행이 돼서 현재 temp1은 6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행을 하는데 현재 k의 값은 뭔가요? k의 값은 1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0이 되는데 0과 0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 구문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구문들로 인해서 현재 temp1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었나요? 바로 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가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실행시킨 이 구문은 무슨 뜻이냐면 자, temp1의 next를 temp2라는 임시 변수로 담았습니다. 즉, temp1은 현재 누구예요? 바로 이 6이 temp1이죠. 이 상태에서 temp2가 23을 가리키게 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나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temp1과 temp2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앞과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면 되겠죠. 바로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코드가 이 다음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제 해야 될 것은 저 그림이 지금 바뀌는 것처럼 temp1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뭔가요? temp2가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temp2가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면서 예, 우리의 작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노드를 이 linked list에 추가할 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노드와 뒤쪽에 있는 노드가 서로 가리키고 있는 관계만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linked list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매우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array list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면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부터 한 칸씩 이렇게 이동시킨 후에 비로소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느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